그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 같은 영매사한테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건지 잡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021년 개띠분들 운세 풀리는 거 어떨까 싶어요. 경술생분들, 네. 개띠분들 문서라든가 소식이 있겠어요. 문서에 탈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싸고 좋은 집이 나와서 네. 옮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가서 되는 일은 없고 맨날 돈만 그냥 축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2021년도에는 내가 잡은 문서에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큰 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탈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문서 운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 같은 영매사한테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 문서를 잡아야 되는 건지 잡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마침 너무 좁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가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근데 내가 올해 문서 운이 들어왔대. 아 가야지? 그리고 그냥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에서 이제 40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하나하나 조심조심 잘 살펴가셔야 되겠네. 이 9수를 잘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잘 이렇게 못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직 9수가 다 넘어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9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7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운이 들어온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해에, 그 띠에, 그 나이에 따라서 7수라고 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9수라고 해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그 운세는 운기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39에서 이제 40살 되는 이 임수생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조심 잘 살펴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다든가 좋은 게 있다든가 나쁜 게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금 지켜온 것들만 잘 지켜서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잘 살펴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20년도까지는 내가 잡은 문서에 탈이 생겼다면 2021년도에는 그래도 나한테는 좋은 문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막 잡으실 거라고 저는 또 봐요. 이분들이. 이럴 때 저희한테 빨리 상담을 하셔야 돼요.